건가 미리 한번 보고 해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지금 할 예정인데요. 지금 특징적인 걸 보면은, 아래쪽에, 아이고, 그죠? 이게 뭐 글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하얗게, 선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두 개가 더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보니까 꽃이 좀 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얘는 내려와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백그라운드를 레이어 0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위로 끌어올려야지. 지금 이게 이렇게 밑에가 지금 밑에는 어차피 하얗게 될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레이어 하나 만들까 봐요. 네, 레이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이게 되려나?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수동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셀렉션 툴로요. 셀렉션 툴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수동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셀렉션 툴로요. 지금요. 이만큼을 이렇게 하고요. 여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것 같아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위에랑 양쪽 옆은 얇게 선택을 하는데 밑에는 지금 우리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밑에는 좀 이렇게 선택을 여기 좀 남겨놓고 선택하셔야 돼요. 비어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지 않으셨구나. 좀 끌어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방향키로 이렇게 누르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렇지, 그렇지. 무브 툴만 눌러놓으면은. 계속 누르면 안 올라가나요? 첫 번째 있는 무브 그거 눌러놓으면 올라가요. 끌어올리면 되겠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을 요만큼 셀렉션이라 그래서 깜빡깜빡 되는 거 네모난 거 있잖아요. 렉탱글러 막기 툴 그걸로 요렇게 노란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 선택을 했는데 밑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너무 밑에까지 하면 안 되고 약간 위에 이렇게 돼야 돼요. 선택을 네, 저렇게 노랗게 했죠? 그러면 선택을 반전할 거예요, 제가. 자,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선택을 반전을 해요. 반전을 한 다음에 하얗게 채워져 버려요. 이렇게 하얗게. 그리고 셀렉트를 끌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위에가 이렇게 됐고, 아래쪽은 이렇게 됐어요. 아래쪽은. 네,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매직 원드가 있어요. 매직 원드 툴로요. 이 안에를 클릭하면 투명하기 때문에 안에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돼요. 그죠?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선택을 축소할 건데요. 모디파이에 있어요. 모디파이에 축소하는 게 컨트랙트.
컨트랙트에서 5 할까 봐요. 5. 그럼 5픽셀만큼 축소가 될 거예요. 선택이 5픽셀만큼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선을 실선이 생기게 할 건데요. 그게 에디트예요. 스트로크야 할수 있어요. 메뉴에서 에디트인데 스트로크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에 스트로크를 누르면은 1은 좋아요. 근데 컬러를 하얗게 바꿔주세요. 컬러를 하얗게. 그리고 1이에요. 오케이 할까요? 얇게, 1이니까 얇게, 아주 얇게 생겨요. 지금 셀렉트가 요 혹시 요렇게 돼 있나요? 하얀 테두리 밖에 셀렉트 돼 있나요? 셀렉트 위치가 어디로 돼 있어요? 예, 해보세요. 어떤 거요? 선 만드는 거요? 에디트 전에? 셀렉트 인버스는 하셨어요? 했고, 셀렉트가 작아지는 거? 셀렉트가 지금 어디에, 요렇게 셀렉트 안돼 있어요? 저 파란만큼? 안돼 있고, 저 위에 돼 있어요? 그러면 셀렉트가 좀 축소돼야 되거든요? 그게 메뉴에서 셀렉트에 있어요. 셀렉트. 거기서 이렇게 셀렉트를 수정하는 거라, 수정하다 하는 게 모디파이예요. 모디파이가 수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 아닌가? 있는데 이건데 이게 모디파이인데? 예, 밑에 쇼 눌러도 안 나와요? 셀렉트가 안돼 있나 보다. 셀렉트가 되어 있긴 해요. 예, 그래야 얘기가 돼요. 안 해요. 예, 매직으로 누른 거 맞아요? 매직으로 누른 거 맞아요? 매직으로? 매직으로 눌렀어야 돼요, 아까. 예, 매직 원두로 눌렀어야 돼요. 매직 원두가,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를 또 축소해야 되는데, 예. 축소하다가, 컨트랙트. 근데 한5 축소했어요. 5 정도. 그럼 셀렉트가 이렇게 아까 여기 빔에 표시한 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하얗게 나와야 되니까 그게 에디트에 있어요. 예, 맞아요. 거기서 흰 1로 했고요. 흰색으로. 예. 그러면 그냥 돼요. 그럼 이렇게 됐죠? 확대해 보세요. 예, 확대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얇으니까 안 나오거든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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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하면 돼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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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그 스페이스 바로 조금 내려야 되겠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그러면요. 지금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선택이 여기 하나 정도 비게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또 선택이 이게 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선택은 그 선택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셀렉트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계산을 해보면 픽셀로 쳤을 때 이만큼 축소되는 거예요. 네,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얀 게 1픽셀이고, 그다음에 1픽셀 더 들어갈 거니까 총 2픽셀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셀렉트로 다시 들어가서요.
여기에서 모디파이를 들어갈게요. 여기서 선택이 축소되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확대될 거라면 expand 뭐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축소될 거는 컨트랙트예요. 여기서 E 축소할 거예요. 그다음에 edit stroke 다시 해주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요. D라고 한번 해주세요. A, B, C, D. 그리고 밑에 이제 타자를 쳐주세요. 검은색으로 뭐 튤립 축제 뭐 이렇게 좀 하는 거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